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생존 수영 시범 유치원에 경북은 영주 남부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 23곳이 선정됐다고 경북교육청이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한 곳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구명조끼 착용법을 포함해 총 10차례의 생존 수영 교육을 인근 수영장에서 진행합니다. 이번 사업은 2018년에 시작됐으며, 경북에서는 도내 전체 유치원의 25%인 145개 유치원에서 생존 수영 교육이 실시됐습니다.